반갑습니다. 열봉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을 하면서 C컬하고 S컬하고 믹스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드로 지금 커트를 하셨어요. 1차적으로 모발의 그 성질을 알기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소수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항상 4년 동안 묶고 계셔갖고 견인성 곱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연화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C1 pH 9.5짜리예요. 거기에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전처리 없어요. 그래서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고요. 환원제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1으로 했는데도 많이 늘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 환원제를 네, 이렇게 해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선한 C1 pH 9.5짜리를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모발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느낌이 연화 보는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1으로 제2차 미친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지금 트리플 연화로 해서 연화를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컬의 그 테스트를 위해서 연화가 얼마큼 잘 됐나 보려고 제가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로또 아웃 하잖아요. 잭을 뽑은 다음에 자 디지털 로또에 이렇게 5초씩만 찝어 주시면 컬이 더 탄력 있게 잘 붙어요. 예쁘게. 그래서 자, 꼭 이 덮개 아이롱이 아이롱에만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팅에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펌에도 써주셔도 좋고요. 또 일반 펌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있고 윤기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또 이렇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옆장구예요. 네, 우리 동양의 그 전형적인 두상이겠죠. 그래서 우회를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자, 13mm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90도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옆으로 빼기 하셔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여기에 그대로 올리셔서요. 17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대로 글러브 90도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어때요? 여기는 많이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죠? 네, 이렇게 두상에 맞춰서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렸죠? 네, 뿌리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와우,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탄력 있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